조계종이 지구촌 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찰 지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향사가 종단 해외 포교 지원에 변화를 이끌 거란 기대도 높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경북도청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은암당 고우 대종사 49제 가운데 초제가 문경 봉암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조계종이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교 정책을 제안하는 업무를 맡는 가칭 불교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대 대강백으로 불리는 지안 스님이 시집 발음의 자유를 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해외 진출한 한국 사찰의 포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내년 초 완공되는 분향사가 종단 해외 포교 지원에 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도 높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지구촌의 대륙별 포교 활동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지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외 창구를 전담할 한국 본부는 해외 특별 교구가 맡았습니다. 전 세계 조계종 사찰과의 연락망 구축이 우선 추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어려운 오지 그 해외에 나가서 그동안 수십 년간 함께 포교 활동을 해왔던 그 사찰의 역사, 그 다음에 그걸 담당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종단을 대신해서 해외 교구를 대신해서 나가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먼저 애로점을 서포트 해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외 사찰을 연결하는 이른바 한라인 방식의 종무행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해외 관련 업무는 총무부와 사회부 등이 나누어 처리하고 있는데 통합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란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체계를 발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각 나라별 특색 있게 진행했던 또 제도적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그 외면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서 섬세하게 접근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협력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계종의 최대 역점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의 분향사가 내년 2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분향사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 미리 시설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해외 특별 교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인도에 지금 부처님 성지의 사찰 건립 사업 등 그렇게 이제 종단적인 큰 틀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이제 체계적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적극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계종 해외 특별 교구가 구상하는 포교 활성화 사업들은 미국의 한국 사찰들을 순회 중인 신임 교구장 정우 스님의 귀국 시점인 오는 23일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된 고우 대종사 연결식 후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시름에 잠긴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며 이 지사가 초청해 이뤄진 것으로 진제 법원 대종사의 경북도청 방문은 개청 후 처음입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당나라 말 운문종을 제창한 운문선사와 파릉선사가 나눈 선문답 운문 삼전어를 설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북도민과 재가불자들이 힘을 모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팔공총림 동화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돕기 사랑의 쌀 100미 20kg 200포를 이철우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이자 한국불교의 대표 선승, 은암당 고우대종사의 49제 가운데 초제가 지난 토요일 조계종 종립선원인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초제는 상단불공과 헌화, 헌양순으로 진행됐고 후학들은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우대종사의 49제 가운데 2제는 오는 11일 봉화 금봉암에서 엄수되며 3제는 오는 18일 충주 석종사, 25일 공주 항림사, 10월 2일 봉화 축서사, 10월 9일 고향 흥국사를 거쳐 막제가 10월 16일 봉암사에서 봉행됩니다. 조계종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 불교 정책을 제안하는 업무를 맡을 가칭 불교 정책 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3일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열린 제70차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대선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불교 관련 의제를 토대로 오는 11월이나 12월쯤 여야 대선 후보를 초청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달 중순까지 불교 정책 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10월 중순 불교 정책 기획단에서 생산된 1차 자료를 토대로 종단 내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대선 관련 불교계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 이재업 제16교구 신도회장, 박남수 고운사 신도회장이 참석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경북 의성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을 찾는 BBS 뉴스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 순서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부산 강동초등학교 김다미 영양교사를 박성용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상의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푼다는 무주상 보시. 코로나19 4차 유행이 거센 가운데 학교 급식실에서 2학기 재학 준비로 여념이 없는 김다미 영양교사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바로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급식을 준비한다는 게 보시잖아요. 큰 보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 맡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면 그것만큼 큰 보시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2년여의 코로나19에 보시행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천여 명의 아이들을 위한 조리와 배식, 급식과 방역까지 시간에 쫓겨 식사 예절이나 급식 지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치원 포함해서 1,000명 정도 돼가지고 그전에도 이제 4회전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가 되면서 식당을 7회전을 했어요. 이 7회전을 돌리려고 하니까 조리도 전부 다 따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음식 알레르기를 겪는 60여 명의 학생까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리고 70분 이상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관리가 안 되니까 조금 분산해가지고. 한두 명 것이지만은 식중독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또 그 배식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종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칫 뭐 놓치거나 그럴까 봐 이렇게 조금 애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매 순간에 어려움을 이겨낼 힘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잘 적응해주는 게 가장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급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좀 알아봐주고 고맙다라고 할 때 아, 아직도 그 대화는 많이 못 나눴지만은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26년 차거든요. 그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 신규로 발령받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그 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건 큰 보시다라고 하면서 좋은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늘 마음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2학기 개학. 단체 급식에 대한 불안한 시선에 대해 김 교사는 걱정 말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척 소독도 열심히 하고 매일 이렇게 공기 한기까지도 다 공기 소독까지도 다 하고 있거든요. 병원과 마찬가지로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당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주최한 제41회 전국 만회백일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만회백일장 본선대회에는 전국 700여 명의 응모자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200명이 참가해 시, 시조와 산문 분야로 나누어 기량을 펼쳤습니다. 대불청은 20여 명의 입상자들에게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총 600여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사와 시상식을 하루에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열었으며 본선 대회도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통도사 반얌회주 지안스님이 수행하면서 떠오른 시상을 시로 풀어낸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 시대 학승이자 대강백으로 불리는 지안스님의 진면목이 담긴 시집 바람의 자유를 소개합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통도사 반얌회주 지안스님이 산속에서 수행하면서 떠오른 시상들을 시로 적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50년 이상 출가 수행자로 살면서 경험한 일상과 참된 자유의 의미, 산사의 아름다운 자연 등을 압축된 언어로 풀어썼습니다. 지안스님은 경종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시심이 생겨났다며 시를 쓰는 것도 불교 공부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경전을 조금 깊이 보면 그게 압축해가지고 아주 운문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요약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선사들도 그랬고 큰 스님도 그렇게 쓰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써본 건데. 지안 스님의 시집 바람의 자유는 산창의 풍경, 달을 보는 부처님, 돌의 자화상, 동백꽃 연기 등 모두 네 장으로 나눠 113편의 시를 담았습니다. 스님의 시에는 산 속에 들어가 진정한 자유인을 꿈꾼 출가 수행자의 진솔한 마음이 한가득 묻어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지극한 불심을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해 문학과 법문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낸 것도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제안 스님은 통도사 강주와 조교종 승가대학원장, 서울 불학 승가대학원장,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교종 고시위원장을 맡아 평생을 승가교육 진흥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습니다. 스님은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을 만들어 불교 학자들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재가자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고 현재 통도사 반야암에 주석하고 있습니다. 지안스님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교적 삶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시심에 적고 또 불교의 진심을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백신을 뭐 맞는 그런 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은 이 시대의 학승이자 대강백 지안스님이 시를 통해 전하는 지혜의 가르침이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신인 국악인들의 등용 무대로 자리 잡은 무진 전국 국악대전이 13회째를 맞아 빛골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BBS 광주불교방송이 마련한 대회에선 판소리와 무용, 기악 3개 부문에 걸쳐 열띤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전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본선 진출자들이 차례로 무대 위에 올라 구성진가락을 뽑아냅니다. 한국무용 경선에 나선 한 참가자가 애절한 살풀이 장단에 맞춰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선대 명인 명창들의 예술혼을 기리고 역량 있는 국악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무진 전국 국악대회 현장입니다. 네, 무진 전국 국악대회는 기본 취지가 국악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 어린 학생들, 또 신인들을 더욱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차후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국악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EBS 광주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명인명창 추모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선 전국에서 출전한 참가자들이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판소리와 무용, 기악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영예의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무용 부분에 출전해 최윤희류 살풀이 춤을 선보인 무용가 김혜숙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꾸준히 해왔죠. 한 20년 넘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무용을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무용 굉장히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과 판소리 부분 학생부 대상은 김수진 양이 수상했습니다. 또 판소리 일반부 대상은 주란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악 부분에서는 김유래성 양이 학생부 대상을, 김도효 씨가 일반부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무용 부분에서는 양경모 군이 학생부 대상을, 김혜숙 씨가 일반부 대상을 차지하는 등 경연 종목별로 각 부문의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지도자상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회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무관중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PBS 뉴스 김종모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미지 파일 225점을 내일부터 인터넷 문화유산 연구지식 포털에서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무용총 벽화에는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이 묘사돼 있고 각저총에는 씨름하는 장면이, 강서대묘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국내 최대 만화축제인 제24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뉴노멀,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9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2일까지 이어지는 축제는 한국만화박물관 1층에서 열리는 2021 부천만화대상 특별전시회를 제외하고 모든 일정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궁중회화부터 민화까지 다채로운 조선시대 채색화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포스코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지하 1층 포스코미술관에서 미물완상, 조선 색으로 장식하다 전시회를 열어 조선 후기 궁중회화와 민화 등 총 27점을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